안녕하십니까, 트리키입니다. 자, 오늘은 어제 화성 휴게소에서 차숙을 했습니다. 오늘 실을쯤은 화성에서 금형을 상차하겠네요. 금형. 저도 이때까지 금형을 한 번도 안 실어봤어요. 안 실어봤는데,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크고 무거운 그런 금형이 아니라 가벼운 금형이라네요. 가벼운 금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15개를 상차한답니다. 8m 50이 필요하고. 오늘 비가 와서 제가 볼 때는 윙바디에다 신을 것 같아요. 원래는 이게 카고짐인데, 금형은 카고짐이에요. 그래서 여기서도 급하게 윙바디, 원래 기사님이 올린 오던데, 카고를 하시는 분 같아요. 근데 이 윙바디로 짐을 올린 이유가 오늘 비가 좀 온다고 얘기가 있어서 윙바디로 올린 것 같습니다. 근데 모르겠어요. 한 번도 안 실어봤어요. 한 번도 안 실어봤는데 아마 깔깔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일단은 뭐, 근데 무겁지는 않은, 뭐 한 개당 한 300kg 정도 나간다는데 감히 상상이 안 가요. 뭐 어떤 건지. 아무튼 한번 가서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. 일단은 8시까지 와달라 하는데 7시 11분인데 지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. 여기서 한 7km, 8km 떨어진 곳이더라고요. 한번 가서 어떤 물건인지 한번 상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. 아, 이거구나. 이건 저희가 생각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금형이 아니네요. 금형이라기보다는 뭐 프레스? 뭐 찍어내는 기계. 기계네, 기계. 아, 다행이네. 그렇게 무겁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보니까. 아우, 씨발, 들어지지 않네. 150kg? 150kg에서 한 200kg 정도 나갈 것 같네요. 요거 15개니까 막 3톤 미만이겠습니다. 이게 보강을 한다는데, 보강.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. 한 번씩 오류가 나면 에어가 팍 빠지면 이게 덜컹덜컹거릴 정도로 가벼워서 이제 무게를 실기 위해서 보강을 한다네요. 그래서 부산으로 가서 작업을 한답니다. 꿀짐이네, 꿀짐. 물건 싣고 출발했습니다. 물건은 금형이라기보다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어떤 스티로폼인, 단열재 같은데 뭘 만들어내는, 가벼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냥 프레스라 해야 되나? 찍어내는 기계입니다. 액체를 그냥 만들어야 될 물건을 넣고 위에서 눌려가지고 압력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, 뭐 그게 금형이죠.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런 금형보다 훨씬 가볍습니다. 가벼워가지고 개당 뭐 한 200kg에서 많이 나가봐야 300kg입니다. 그래가지고 짐은 좋아요. 근데 가운데 하판을 두 개 댄 거는 다른 제품들은 다 가드가 있는데, 이렇게 테두리에 가드가 있는데 두 제품만 가드가 없어가지고 이 실린더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손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합판을 치고
그쪽 위주로 해서 깔깔이를 쳤는데 한 다섯 개 친 것 같아요, 깔깔이를. 좀 귀찮아도 깔깔이를 좀 쳐가지고 좀 안전하게 가는 게 부담도 덜 가고 운전하는데 크게 신경도 안 쓰이고 하기 때문에 마음 놓을, 자기 마음이 놓을 정도로 깔깔이를 치면 돼요. 아무튼 저는 이제 안전하게 오늘 도착하면 한 시쯤 될 것 같습니다. 내비 시간 보니까 내려가서 물건 다 차하고 오늘은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Let's get it! 항상 이별은 쉽지 않아. 우리 헤어졌던 수요일 밤이 기억나. 하차지 거의 다 왔는데 길이 좀 그시기하죠. 여기는 좀 좁아요. 길이 좁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. 알고 있었고 알고 들어왔는데 경로를 벗어났습니다. 그래도 좁네요. 아, 여기서 나중에 저 앞에서 꺾어 들어가야 되는데 꺾어 들어가질지는 모르겠네.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진입을 해야겠네요. 일단 8m 50은 풀렀기 때문에 아마 꺾어질 거예요. 안 꺾어지면 뭐 하차지에서 알아서 하겠죠. 일단은 한 블럭, 두 블럭, 세 블럭, 네 블럭만 갑니다. 네 블럭. 이런 데는 불가능이죠, 불가능. 아, 짐이 별로 안 좋아요, 근데. 몰라. 기계라다 보다, 기계라 보니까 좀 운전하는데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. 내리막길도 그렇고. 세울러. 아, 다음 블록인데 꺾어질라나? 꺾으면 지금 또 애매하겠네. 아, 여보세요? 화성에서 물건 싣고 온 기사인데요. 여 지금 이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? 네. 화성까지 갔어요. 말씀드리게. 일단 다 왔습니다. 다 지금 마지막 블록에서 꺾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난 당신이 이해가 안 간다. 아, 형님, 씨. 차인데, 아, 또 돌겠네. 와, 옆 차 보여, 차. 옆에 벽. 벽. 미치겠어, 미치겠어. 와, 간신히 통과했습니다. 와, 강하다. 여기 어딘데?
여기 잠시 널 떠올린 거야.